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휴게실에서 사 먹는 그 알감자 있죠. 알감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이거 감자 아주 작은 거죠. 깎아서 삶아 드시잖아요. 근데 드시다가 남으면은 또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. 이렇게 저는 오늘 삶아놓은 거 없으니까 한번 삶아보겠습니다. 물은 한 15분, 20분 정도 끓여도 줄지 않을 만큼 감자가 거의 잠길 만큼 넣어주시고요. 지금은 아직 강불이고요. 좀 이따가 끓으면 아주 약하게 해서 끓여줄게요. 소금은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.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이제 끓고 있잖아요. 그러면 불을 아주 약하게, 자, 꺼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감자를 천천히 끓여주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젓가락이 쑥 들어갈 정도로 푹 익혀줄게요. 한 15분 정도 있으니까 거의 다 익었고요. 물도 거의 다 줄었거든요. 근데 감자가 익기도 전에 물이 줄면은 물은 중간에 조금씩 보충해 주셔도 됩니다. 물도 다 줄여가면서 감자도 지금 익었습니다. 제가 찔러보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불을 끄시고요. 이렇게 덮어놓으시면 됩니다. 다 식을 때까지 덮어놓으시면 됩니다. 감자는 식어야지 쫀득하거든요. 지금 감자를 볶는다고 뒤적거리면 다 부서지거든요. 감자가 식어야지 단단해지니까, 단단해지고 난 다음에 버터를 넣고 볶아도 이게 안 부서지거든요. 그래서 이대로 식히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해드시기 딱 좋은 거는 감자를 삶아먹고 남는 거 활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. 감자가요 완전히 차갑게 식을 동안 안 건드리고 놔뒀거든요. 뜨거울 때 건드리시면 이렇게 부서지면서 보슬보슬해지거든요. 이제 차갑게 식어진 감자를요 버터에다 구우시면 돼요. 이렇게 버터는 한 두 스푼 정도 되는 양을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버터를요 좀 넣고요. 두 스푼. 한쪽을 익히고 뒤집어주고 이렇게 할게요. 자, 이제 다 돼서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이게 알감자가요 알이 너무 작아서 이제 깎기 어렵거든요. 통째로 씻어서 이제 찐 다음에 익힌 다음에 껍질을 까서 이렇게 식혀서 만드시면 더 쉬워요. 설탕을 솔솔 뿌려서 꼬지를 꽂아서 자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휴게실 알감자가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